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평가를 예고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통해 잔여 임기 보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코드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22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관장이 공석인 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 그린카진흥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임명을 서두를 예정입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 중인 기관,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임명 절차를 착수하겠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광주영어방송 사장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잔여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5개 공공기관장들은 경영평가를 통해 임기 보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평가를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말 마무리되는 행안부 기관 평가와 광주시의 정기 감사 결과, 여기에 오는 11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할 기관장 평가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새 지방정부의 시정 방향과 맞지 않다면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코드 인사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평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관장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새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기준이 발표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